따라서 얇은 것을 넣느냐, 두꺼운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 MRI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실제적인 환자의 통증 기능과 어떠한 움직임, 근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나라라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원조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깨 회전근 파열을 봉합하는 방법 중에서 특수한 방법인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서 어느 정도의 두께의 동종 이식 진피를 넣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최적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고 가장 기능적으로 좋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종 진피 두께가 1에서 3mm 정도의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을 썼고요. 여기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종 진피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어깨 안에 그러니까 이식된 회전근개 인대죠. 정확히 말하면 동종 진피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중에서도 이제 복원을 하는 케이스인데 요 부분에서 두께를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다시 이제 확대를 해드리면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 두께입니다. 현재 지금 표시되기로는 대략 한 2mm 정도, 2mm에서 3mm 정도의 두께. 예. 이 동종진피가 이제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쓰이는 재료인데, 저게 하는 역할은 이쪽에 보이는 이 상완골, 이쪽에 보이는 견봉 사이에서 이제 이쪽 공간이죠. 이 동종진피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화살표를 표시한 두 부분은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맞닿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가 보통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상완골두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승 이동하려는 그 압력을 받게 되는데 당연하겠죠.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되는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없어지니까 이쪽에 이제 충분한 두께의 동종진피가 들어갔을 때이 상완골두와 이쪽에 보이는 견봉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고 그런 어떤 이제 주변의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의 밸런스가 심하게 뒤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동종진피 두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m에서 3mm 정도의 얇은 동종진피를 핸들링 했고요. 다음 케이스 넘어가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중년 남성이셨고 주변에 삼각근이라든지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서 동종진피 자체를 두꺼운 재질을 썼습니다. 그래야 이쪽에 있는 상완골두가 삼각근에 의해서 위로 상승되는 역할을 충분히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충분한 크기의 동종진피가 이식이 되어 있고 그 두께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수술방에서 제품을 넣을 때 두께가 6mm 정도인 걸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MRI 영상에서도 충분히 네, 정확하게 한 6.17mm 네. 거의 6mm에 근접한 아까 말씀드린 1에서 3mm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두께의 동종진피를 넣음으로써 어깨 관절이 보다 안정적인 이쪽에 보이시는 상완골두와 이쪽에 보이는 관절과 글레노이드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아 있는 역할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리면 좀더또 두꺼운 동종진피를 넣은 케이스인데요. 예, 본 케이스에서 보시면 예, 굉장히 수술이 잘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종진피가 이렇게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몸속 안에 잘 이식이 되어 있는 아주 정확한 위치에 예쁘게 정확한 위치에 해부학적으로도 튼튼하게 이식된 모습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대해서 두께를 재보면 충분히 두꺼운 재질을 썼습니다. 네, 길이를 재보면 6.5mm 정도
아까 처음 것과 비교했을 때 1에서 3mm보다 거의 2배 이상 충분한 두께를 보장하는 동전지폐가 들어감으로써 이쪽에 있는 상안골과 이쪽에 있는 관절과 글레노이드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가 유지가 되고, 또한 견봉 하악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봉인데, 예, 이쪽 공간 자체가 충분히 벌어짐으로써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 환자는 이 견봉하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13.6mm 정도로 충분하게 넓어진 공간. 이게 넓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까만색이 동종진피가 들어가서 안에 공간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상안골을 눌러주고 이 안에 스페이스 아큐파잉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어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견봉하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통증과 기능을 아주 뛰어나게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상부 관절막 중에서도 얼마나 어떤 정도의 두께의 동종진피를 넣느냐에 따라서 얇은 것을 넣느냐, 두꺼운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 MRI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실제적인 환자의 통증 기능과 어떠한 움직임, 근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섬세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서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특히 두께의 정확한 동종진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저 나라라정형외과 이원준 대표원장을 믿고 찾아주시면 정확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환자에게 적합한 뛰어난 효율적인 수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